효도왕 효도르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하고 갈 거예요. 회의하러 가야 돼. 모자쓴 요정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미네이터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잉어빵 250개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물복숭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뇌절 오소르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원래 킬 생각이 없었는데 시간이 1시간이 남아서 튀게 됐습니다. 코시비오공님 구독 감사합니다. 원래는 안 키려고 했는데 한 시간만 키면 더 감질나서 싫어하실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키래요. 판드랄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들어보세요. 아예 안 키기. 치킨볼 감질나지만 한 시간 키기. 근데 이 5만원은 감사합니다. 5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치킨볼님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자나 때 재밌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아예 안 키기 대 네. 감질나지만 한 시간이라도 키기 하니까 네. 다 쿨해. 송6021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은 당연히 다 쿨해요. 네. 근데 끝날 때쯤에 5분 뒤에 오면은 승질 만나.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지. 곰다비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오면 되잖아. 침착하게 똥을싸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주요 우리가 좋아하는 관심사 곤충 이상형 월드컵. 아 너무 좋아 곤충. 난 다시 태어나면 곤충이 되고 싶어요. 뭘로 태어나고 싶어요? 여기서 고를 거예요. 아 다시 태어나고 싶은 곤충 고르기. 네. 주호민이 다시 태어나고 싶은 곤충 고르기 이상형 월드컵. 네. 아 후원 감사합니다. 책임지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네. 다시 태어날 때 곤충으로. 자. 주호민이 다시 제목 태어나고 싶은 곤충 이상형 월드컵. 이거는 제목 오비노가 너무 하늘에 맹세하세요. 뭐야? 나는 반드시 다음 생은 곤충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지금 고른 곤충으로. 맹세합니다. 너도. 나는 왜? 너도. 나는 왜? 아, 너도. 나는 왜? 바늘 가는 듯이. 안돼 안돼 안돼. 나는 싫어. 왜냐면 하면은
짝짓기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안 돼. 무슨 말이야? 같은 곤충으로 태어났을 때 우연찮게 만나서 짝짓기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것만큼. 아, 내가 암사마귀로 태어나서 네 대가리 뽑아버려.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막아야 돼. 아. 그래서 나는 랜덤으로 태어나고 형은 여기서 고른 곤충으로 태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 감사합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막 별건 없거든요, 사실. 그냥 뭐 우리가 다 아는 곤충들이요. 후원 감사합니다. 자, 김을 어이가 없네. 딱 이 둘 중에 하나 태어나야 되는 거야? 갑자기 어이가 없네요. 아니, 본인이 아이씨. 갑자기 지금 물을 기회 드리겠습니다. 물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 32강이니까 기대해 볼만해. 저기 각각 그 껍질 있는 애들도 있겠지? 좀 약간 장수풍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인기 그 곤충이기 때문에.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땡벌하고 땅벌하고 다른 거예요? 몰라요, 그거는. 아, 그래요? 예. 땅벌은 못 날어? 좀 몸에 비해 날개가 작긴 하다. 아, 그러네. 땅벌은? 땅벌은 제가 알기로는 둥지를 땅에다 틀어서 땅벌 아니에요? 그래서 땅벌이에요? 그걸로 알죠. 이게 둥지를 땅에다가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아, 그 나머지 뭐 꿀 모은 건 똑같고? 응. 그건 좀 별론데? 별로? 저층은 좀 고층이 좋아. 고층이지. 아, 호랑내비. 호랑내비가 어렸을 땐 몰랐는데 이렇게 화려한 곤충인 거는 나중에 알았어요. 호랑내비는 일단 발견을 만나잖아요. 네. 길에서 조우를 하잖아. 네. 기분이 좋아. 맨날 배추 흰나비만 있거든? 예. 근데 제가 나오면은 뭔가 우와 화려하다 하면서 되게 멋있다는 느낌이 들어. 인싸 호랑내비? 아싸 호랑나비. 형은 뭘로 태어날 거예요? 호랑나비로 태어날 거면. 인싸 호랑나비랑 아싸 호랑나비요? 태어난다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그건 2절이야. 1절은 달라. 1절은 핫 뭐? 호랑나비야. 핫 호랑나비. 아, 그러면 핫 호랑나비로 태어나고 싶어요? 아싸 호랑나비로 태어나고 싶어요? 아싸 호랑나비하고 저 핫이요. 핫. 핫. 인기 많은 거네. 그게, 그게 인싸네. 호랑나비 무대를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다. 네. 진짜 퍼포먼스가 미쳤어. 장난이 아니야. 그리고 30대 그때 중반이었나 그랬거든. 네. 근데 나이가 더 들어 보여요. 맞아. 특이해요 좀. 그때 당시에는 어른들이 그 더 나이가 들어 보여서 30살만 넘어도 훨씬 아저씨 같았어. 그리고 그 넘어질까 말까 한 춤이 있거든요. 근데 백댄서 분들이 되게 그 부분을 재밌어해요. 그 진짜 넘어지려고 그래. 그래서 막 웃어, 막 우참해. 실제로 넘어진 사람도 있어. 넘어진 사람도 있어. 김은국님은 안 넘어졌는데 안 백댄서 절대 안 넘어져. 보도로 달렸는데 백댄서님들도 넘어질 뻔해. 그러니까 김은국님은 그 스테빌라이저가 들어있어. 뭐가 있어 오뚜기처럼 이게 뭐가 이렇게 밸런스트가 있나 봐. 절대 안 넘어져. 진짜. 막 뭐 한번 해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잠깐만. 이거거든. 호랑나비야. 날아봐. 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호랑나비야. 날아봐. 뭐 이렇게 해야 돼. 하늘 높이. 날아봐. 이렇게 해야 돼. 아, 그거 같아요. 그 왜 헐떡대세요? 이게 춤이 난이도가 네, 높아. 아, 그 해봐요. 그 행사장 풍선 같아요. 뭐 그게 해야 돼. 헐렁헐렁 해야 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옛날에 한번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호랑나비 춤. 춤선이 예쁘기 때문에. 호랑나비야, 날아봐. 아, 맞아 이거. 구름 밀어 숨어봐. 야, 잘한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고 싶었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안고 싶었어. 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웠어.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왜 이걸 하고 있죠? 호랑나비라서. 자, 그래서 이거 태어나고 싶은 거 호랑나비냐 땅벌이냐인데 땅벌은 저층이라서 싫다. 저층이라 싫고 호랑나비는 핫하고 네. 좋아요. 그럼 호랑나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리 대 실잠자리? 아, 이거 영원한 난제죠. 아, 실잠자리가 은근히 멋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실잠자리는 항상 예. 그 짝짓기 하는 모습. 둘이 같이 비행. 붙어가지고 예. 약간 물가에서 그 통통 튀면서 알을 하나씩 낳아요. 그렇죠. 이렇게 통통 튀면서 물 위에서 수면 위에서. 그리고 그 짝짓기 할 때 곡선이 되게 기하학적이야. 둘이 만들어내는 곡선이 예. 그런 것만 기억이 나. 그때 팔임에 같은 게 팔 그 잠자리는 뒤를 공격을 못해. 얘는 기습충이에요. 잠자리가요? 잠자리가 슝 나면서 탁 하는 거예요. 근데 지가 공격당할 때는 방어를 잘 못해. 잠자리가 굉장한 포식자긴 하지만 이 친구가 막 모기도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잡아먹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 한 마리 그걸 잡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는 공격하면서 공격당하는 건 싫어해. 아, 잠자리가 너랑 똑같네. 잠자리 침착맨이야. 지만 공격해. 그래서 파리메 같은 게 뒤에서 파리메도 기습의 그 명수란 말이야. 뒤에 와서 여기 등에다가 그냥 침을 딱 꽂아버리면은 얘가 어쩔 줄 모른단 말이야. 근데 파리메 입장에서는 그 세븐일레븐 원 플러스 원 행사하는 상품 있죠. 짝짓기 하는 잠자리가 원 플러스 원 행사다. 실제로 잡힌 경우가 있어. 어부질이죠, 어부질이. 실제로 잡힌 경우가 있어. 짝짓기 비행 중인 잠자리를 파리메가 급습을 해서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즐기는 모습. 좋죠. 그리고 잠자리 같은 경우는 그 파리메가 완전 그 사각을 노리나 봐. 원래 잠자리 잡을 때 얘가 이게 혼눈이 되게 많잖아. 겹눈. 네, 네. 그래서 이런 이거 있어. 이거 앉아 있으면 이러면서 접근하면은 여기에 이제 정신이 팔려가지고 네. 뭐지 하고 있을 때 딱 잡으면 된다는 거야. 맞아요. 돼요. 그거. 돼요 그거? 네. 못했나 봐. 잘 못했어요? 난 잘 못했어. 이거를 그냥 하면 안 돼. 자,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했어요? 나 이렇게 했지. 이렇게 앉아 있어. 여기 앉아 있어. 내가 잠자리야. 네가 잠자리야. 앉아 있으면 뒤에서 한 이쯤에서 약간 45도 측면 이쯤에서 이렇게 가. 근데 이렇게 하면 날라가. 이쯤에서 날라가.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여기. 뒤에서 하면 안 되지. 앞에서 해야지. 앞에서 이걸 하는 거야? 이걸 앞에서 해야 하잖아. 뒤에서 하는 거 아니었어? 뒤에 왜 해? 그걸 뒤에다가 봐야지 하지. 아 진짜? 어. 기습이니까. 잠자리 해봐요. 이렇게 있죠? 그럼 저를 봐봐요. 저를 봐봐. 그럼 여기까지 와도 뭐? 돌아버릴 것 같아 정신이. 탁 잡아. 아 날개를 이쪽만 잡아. 양손으로 하는 거였어? 네? 양손으로? 아니 한 손을 하고 한 손은 날개 그냥 옆에 있죠. 두 개씩 있죠. 그걸 그냥 잡으면 막 파닥파닥 이렇게 안 되고 그냥 딱 잡히면 그냥 이렇게 돼. 근데 나 군대 있을 때 나 수송부였잖아요. 네. 근데 가을이면은 맨날 잠자리를 잡아오는 그 동기가 있었어. 네. 근데 걔는 약간 미친놈이야. 그러니까 잠자리가 앉아 있잖아요. 네.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타이밍을 노려서 예. 그냥 잡아. 아, 쓱 잡아. 그냥 쓱 잡기. 자기만 알고 있는 그 타이밍 뺏기. 그 신의 타이밍에 찔러 넣어. 그래가지고 그냥 옛날 김국진님이 한창 그 개그로 날릴 때 예. 자기는 이 물통을 떨어뜨리는 걸로 웃길 수가 있대. 그 타이밍만 맞으면 무조건 웃길 수가 있대. 그게 있나 봐. 노래도 어떤 그 특이 그 특정 옥타브에서 딱 걸릴 때 감동을 받는 그 부분이 있대요. 그런 것처럼 그 스팟을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쓱 잡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초라해지던데. 아 이게? 이러고도 못 잡잖아. 하지만 이건 해야 돼. 민간인들은. 아 해야 돼. 이걸로 못하기 때문에. 이거 해야 돼. 그 쓱 잡는 애는 접근하는 각도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잠자리 학살을 너무 많이 자행했던 친구도 있어. 반갈주 뭐 이런 거. 반갈죽도 있고 날개 뭐 자르기 서로 먹이기 서로 먹이기 했어요? 아, 그거 저는 일단 곤충을 가지고 뭘 하진 않았어요. 자기 옆에서 친구들이 자기 꼬리 먹이기도 있었어. 이렇게 꼬리를 입에다 갖다 대 말아가지고 먹어 막. 그리고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심한 거 뭐요?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학교 그 나무 책상 있죠. 걸상을 아 책상을 또 파기 시작해. 나무 책상을. 그래서 못을 만들어요. 그러다 화이트를 다 때려박아. 갑자기 생 화이트를 아깝게 있죠 화이트 못. 화이트 못을 만드니 담궈. 그래 파리 같은 애들. 네. 그리고 젤로펜. 네.
젤라펜 안에 파리 예. 하나씩 채우는 애들 있잖아. 예. 탄창처럼. 예. 그리고 잠자리가 이렇게 죽잖아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그걸 걸려. 그 화이트 못을. 걔도 그 철권 띄우기를 당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걔 자리에서 발견되면 걔 자리에서 맞았는데 그 교타까지 와 있어요. 아 맞으면서 계속. 탕탕탕. 그러면 교타 게임이지. 이름수 봐. 이름수. 그럼 교타까지 와. 그래서 칠판까지 와서 비로소 멈춰. 그렇죠. 왜냐면 실드를 이렇게 계속 가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그거 댐프시 롤. 선생님들. 옛날에 어떤 선생님이 이런 거 줬어요. 갑자기 학생이 잘못했어. 네. 근데 평소에 되게 온순한 선생님이었어. 그러다 비건이었어. 네. 근데 덩치가 되게 컸어. 코끼리처럼. 초식을 하시는데 아, 하루 1톤씩 먹어야 돼. 야채를. 근데 그 선생님 화를 낸 적이 없었는데 화가 난 적이 있는 거야. 앞에서 이렇게 좀 개기니까. 어떻게 한 줄 알아? 잡더니 들어. 아. 근데 뭐라고 한 줄 알아? 뭐라? 죽어! 이래. 갑자기. 죽어! 이랬어. 이혼이에요? 몰라. 신을! 몰라. 갑자기 힘이 또 엄청 세가지고 쭉 들더니 죽어! 막 이래. 무서운데 그건 좀? 근데 놀랍게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초식 동물들이 한번 열받으면 열받게 하면 안 됐어. 옛날에 그 트리케라톱스 항상 스테고스 그 티라노랑 맞짱 뜨는 사파로 그려져. 초식인데 약간 트리케라톱스 선생님이네. 트리케라톱스 케라톱스 선생님. 그리고 잠자리는 실질적으로 다른 동물들 짝짓기 하는 모습 많이 봤습니까? 잘 보기 힘들어요. 근데 잠자리는 많이 보게 되죠. 이 그래서 이름이 잠자리야. 그래서 잠자리야. 맞아. 그건 맞아. 아 근데 그건 아니 이게 맞아요 실제로.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잠자리라는 거 그러면은 실잠자리는 근데 저는 감사합니다. 이 밸런스로 봤을 때 예. 잠자리가 훨씬 균형미가 있어. 실잠자리 너무 약해. 대나무로 만든 고무동력기 같아. 그래서 저는 잠자리요. 그리고 이거를 잠자리를 대가리를 띄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어때요? 대가리를 띄고요? 한번 없다고 생각하고 보세요. 어때요? 횃불 같아. 아니요. 곰봉 같기도 하고. 헬기 같죠? 아 헬기 맞아요. 그죠? 맞아요. 헬기가 여기서 따온 것 같아 내가 생각해. 아 그 헬기 잠자리 비행기라고 하잖아요 애들이. 그 여기 모습이 너무 똑같아. 이 앞에 부분이 너무 똑같아 헬기가. 그리고 저 영어로 드래곤 플라이잖아요. 네. 왜 드래곤 플라이일까? 이 용 같아요? 용처럼 생긴 파리. 드래곤 플라이. 이름이 너무 멋있어. 영어 이름이 너무 멋있어. 네. 드래곤 플라이. 실잠자리는 근데 이게 처음 봤을 때 충격을 좀 잊지 못해요. 어떤? 실잠자리가 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 잠자리만 보다가 실잠자리 보다. 그러니까 실잠자리를 많이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잠자리를 봤으면 잠자리가 멋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치, 잠자리가 그치. 워낙 많이 풀려서 시중에 그치, 그치. 실잠자리를 봤을 때 충격. 되게 얄쌍하다. 얄쌍하고 멋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막 그냥 옛날 차로 치면은 뭐 엑셀, 뭐 프레스토 뭐 이렇게 있는데 스포츠카 뭔가요? 다이너스티 같은 좀 얄쌍한. 아니 다이너스티가 아니고 그 쿠페 같은 걸 본 거지. 약간 얄쌍한 그 좋대. 좋다 좋다. 그리고 채팅창에 서양에서 드래곤은 안 좋은 뜻이라서 우리나라 용처럼 좋은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을 제가 이제 제때 때 감사 인사를 못 드린다는 거 지금 말하고 있다 보니까 밤콩님 2년 구독 감사합니다. 실잠자리냐 잠자리냐인데 뭘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잠자리요. 왜요? 강해 보여 저 엔진이. 이 여기가 가슴 배 머리 가슴 배잖아. 가슴 부분이 두툼해가지고 뭔가 운동성이나 어떤 생존력이나 그런 강력한 느낌이 와요. 가슴이 커 두툼하고 싶다. 두툼하고 싶어. 곤충으로 태어날 바에는 강력한 애초에 곤충으로 태어날 거면은 두툼한 곤충이 되고 싶다. 오케이 그럼 잠자리. 자 다음 꿀벌 대 네발나비. 네발나비는 뭔지 모르겠네. 야 꿀벌. 야 꿀벌 네발나비. 네. 꿀벌. 꿀벌 귀엽긴 해. 저 털이. 꿀벌 둥지에 말벌이 쳐들어왔을 때. 아 최악이죠. 1대 1000을 한대.
자코야 그냥 자코. 1대 만인가? 1대 천을 한대. 그냥 옛날에 그거 해봤어요. 삼국무쌍. 네. 그거 하면은 이렇게 막 관우나 이제 장비 골라서 이렇게 휘두르잖아. 네. 그러면은 총총 한 여덟 아홉 한 열 명까지 똑같은 모션으로 이렇게 맞아. 되게 징그러워. 맞아. 총총총 아니 모션을 다양하게 안 해놔가지고 징그러. 징그럽거든요. 네. 그 역할이지.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둘러싸서 이러고 말해. 아 이거 찌르지도 않아 잘. 그 액션 영화 보면은 막 주인공이 막 일대 막 열 하고 있으면 뒤에서 안 덮쳐 그냥 막 이러고 있어. 아 뭐 이것만 해 이 정도. 야 또 맞아 이게.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벌이 들어왔을 때 꿀벌이 속수무책이라는 거. 그리고 꿀벌은 침하고 이제 내장하고 연결돼 가지고 쏘면은 뽑혀. 맞아. 그래서 죽어버려요. 침을 쓰면. 근데 말벌은 안 뽑힌대. 말벌은 여러 방을 쏠 수 있어요. 근데 그 침의 강력함은 꿀벌이 더 세대요. 꿀벌은 그게 있어요. 협동기가 있어요. 네. 꿀벌들이 날개짓을 막 모여가지고 하잖아요. 네. 열이 발생해가지고 익혀서 죽일 정도래. 그거를 말벌한테 사용해서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거 육탄 공격. 그래서 곤충은 체온 조절이 안 되잖아요. 붙어서 계속 체온을 올리는 거야. 죽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막는데.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근데 잘 안 막혀. 근데 그거 하고 싶냐고. 하고 싶어? 그런 삶. 근데 놀라지 마세요. 꿀벌로 태어나면은 소수의 숫벌이 아니고선 다 안 벌이에요. 이 일벌들 있죠. 그게 다 안 벌이야. 온도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암수가 결정이 되는데 요즘에 기온이 높아져서 자 암컷만 무지 나오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아 그게 균형이 안 잡혀가지고. 안 잡혀서 이게도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막 그리고 그 온도 올라가고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 아 그건 거북이구나. 거북이다 그거. 전신주 전신주 막 이런 거 막 와이파이 같은 거 많아져서 교란이 와. 신호가. 그래서 못 돌아와 밖에 맞아. 나갔다가. 맞아. 그리고 아인슈타인 이런 말 한 적 있어. 꿀 찾으러 갔다가. 아인슈타인 이런 말 한 적 있어. 꿀벌이 사라진다면 인류도 사라진다. 곧. 뭐 그 정도로 중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먼저 사라졌어. 우유가 됐어. 우유? 우유는 나. 우유는 다른 아인슈타인이야. 아 다른 아인슈타인이야? 그냥 그 도용한 거. 아 그래요? 아. 아인슈타인이란 사람을 선 넘지는 마세요. 아니 위인이에요. 아,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거 아세요? 뭐요? 이거 극비 상황인가? 도티님 Y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 Y요? Y 인물 Y. 아 그 위인전 같은 거요? 예. 그래서 인간 위인전이 나왔어. 도티 위인전이. 아직 생존해 있는 사람인데? 그니까 죽은 사람들이 보통 나오는데. 죽은 사람이에요? 살은 사람인데도. 왜 언제야? 왜? 그 정도로 대단한 거야. 아. 봉준호 감독님도 나왔대. 근데 요즘에는 좀 위인전 느낌은 아닌가 봐. 그래요? 그냥 알아보자. 이 정도인가 봐. 하긴 나도 교과서에 나왔으니까요. 구한말 사람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거 교과서에 나오기 진짜 힘들거든요. 대단한 분이라는 거. 아무튼 꿀벌은 그런 거고 옛날에 그런 것도 봤어요. 이게 그 꿀벌이 수펄이 태어나면은 예. 짝짓기를 해서 이제 수정을 해야 하잖아요. 짝짓기가 끝나면 내쫓아. 남자를 여자를. 수펄을. 나 여자를 왜 내쫓아. 여자는 여왕벌이. 아 그치 그치 여왕벌이지. 네. 수펄은 그 비행을 같이 하고 내쫓아. 아 결혼 비행만 하고? 보통 죽어요. 죽어. 수케미는 죽어. 근데 죽는데 극진히 모시다가 죽는 게 아니고 내버리고 밖에서 하다가 객사해. 그니까 그 옛날 설화 있죠. 아마조네스 설화 비슷해. 아, 남자는 납치해서 애만 낳게 하고 쫓아내. 죽이잖아. 그런 느낌이야 좀. 아마조네스 그 내용이 그 아마 벌에서 가져오지 않았을까. 특이하다.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원래는 여왕벌이 안 바뀌어요. 근데 어떤 특정 벌, 호박벌은 네. 이 그 일벌이 다 암컷이잖아요. 네네네. 얘네가 자기가 여왕벌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해. 그래서 로얄젤리 먹어? 그런 걸 막 몰래 훔쳐 먹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해. 그래가지고 쫓겨나기도 해. 여왕벌. 그러니까 안심할 수 없어. 그리고 여왕벌은 일벌들을 견제해. 그런 게 있대. 보통 벌들은 안 그런데.
호박벌은 재밌다. 재밌어요. 놀랍게도 재밌어요. 뭐 유쾌한 반란이 불쾌한 반란이죠. 슬픈 반란이죠. 슬픈 역성혁명인데. 그 가장 이제 꿀벌과 네발랍의 특징은 아무래도 사회성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어쨌든 원시적이지만 사회를 형성하고 있단 말이야. 네. 그런 점에서 저는 꿀벌이요. 꿀벌. 뭔가 동료. 내 동료가더라. 근데 이 꿀벌의 세계는 사회성이라고 하지만 되게 혹독할 수 있어요. 너무나 그 강력한 명령에 의해서 너무 심한 노동에 시달리다가 네. 그렇게 하다가 죽을 수가 있어. 막 페리카 받는 그 지하 노역장처럼. 페리카도 안 줘. 심지어. 페리카도 안 줘. 로얄 젤리 모아가지고 여왕 벌만 먹고 지는 그냥 아무거나. 심지어 먹어. 양봉통에 들어가잖아요. 네. 꿀 다 털림. 다 털림. 일은 개같이 하고 족간이 다 먹어. 만약에 꿀벌에게도 표정이 있었다면, 인간이 눈치챌 수 있는 표정이 있었다면 그 허망한 표정, 꿀 벌통 다 털리고 허망한 표정을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뭐 후원이 왔는데, 네발라비 수컷 성충은 암컷 유충과 짝짓기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번데기와 굉장히 좀 독특한 그 세계가 있어요. 유충과 짝짓기는 좀.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꿀벌로 넘어가시겠습니다. 꿀벌로 하겠습니다. 인간의 지금 가치관 때문에? 아 좀 그러네요. 다시 태어나면은 어차피 상관없을 텐데도. 예. 어차피 곤충으로 태어나실 거예요. 아 괜찮아요? 그래도 꿀벌이요. 왜냐하면 예. 꿀이라도 먹잖아. 맛이라도 보자. 아. 예. 아 나비도 먹긴 먹겠구나. 예. 어쨌든 꿀벌. 아, 어쨌든 꿀벌. 네. 이 도네이션 때문에 좀 정내미가 떨어져서. 꿀벌로 아니, 구치기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네발라... 곤충의 눈으로 보란 말이에요. 곤충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원래 곤충이 이런 거를 인간의 눈으로 이거를 그 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곤충의 눈으로 옳다 그르다를 있어요. 곤충의 눈을 보고 있는데 곤충의 눈으로 봐라. 겉모습이 현혹되지 않고 저 예. 네발라비의 예. 몸통만 보세요. 날개 없이 몸통만 봐봐. 어. 저 눈깔 봐봐. 송충이 같아. 송충이. 너무 징그러.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라. 곤충의 눈으로 봐라. 아 곤충의 눈으로 봐도 징그러. 아니 곤충이 아닌데 뭐 곤충의 눈으로 곤충의 눈으로 보라고요.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아, 인간 주호민의 눈으로 보고 있다고요. 곤충이 저렇게 알록달록한 게 무슨 의미겠어. 네. 나 위험하니까 건들지 말란 뜻 아니에요? 네. 나 시방 위험한 놈이야. 난 시방 위험한 짐승이야. 어, 시방 건들지 말란 게? 아 위험해 보인다고. 어. 확 조사 불라니까. 꿀벌이요. 꿀벌. 자 다음. 진딧물 대 장수벌. 그 얘기 들었어요? 예. 우리가 말벌이라고 생각하는 건 말벌이 아니래. 어? 드론인가? 어, 누가 드론 띄웠네? 그 정도 소리가 나야지 장수말벌이래. 그러니까? 어? 말벌이다. 말벌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 장수말벌이다. 아니야. 아니야. 어? 이거 장수말벌인가? 아니야. 아니야. 어? 야 이거 드론인가? 드론인가? 장수말벌이야. 어 이거 새인가? 장수말벌이야. 어, 이거 헬리콥터인가? 장수말벌이야. 후원 감사합니다. 진딧물. 진딧물은 보통 이제 제가 알기로는 네. 식물에 이제 기생해가지고 이제 해충이죠. 쪽쪽 빨다가 해충이죠. 개미가 와서 개미가 똥꼬에서 똥구멍을 빨아먹어요. 진딧물에. 진딧물 똥꼬에서 그 맛있는 수액이 나와. 어. 그거를 빨아먹고 진딧물의 천적이 무당벌레인데 대신에 네. 무당벌레를 쫓아줘. 맞아. 대신에 그 보호비를 받아. 보호비가 똥구멍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딧물 똥구멍을 빨아먹는. 빨아먹는 대신 무당벌레를 내가 퇴치해준다. 그렇죠. 안 그러면 무당벌레가 막 와서 미친 듯이 잡아먹어 진딧물. 그래가지고 무당벌레가 익충이거든요. 맞아. 무당벌레 잡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진딧물이 되실 거예요? 진딧물이 될 수는 없죠. 왜요?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라니까. 아 인간의 눈으로 안 곤충의 봐도 곤충의 눈으로 봐. 곤충의 눈으로 봐도 장수말벌은 간지야. 예. 일단 전투력, 예. 압도적인 크기, 예. 그리고 저 머리통이 약간 간지거든요. 저 예. 머리통이 약간 그 슈퍼로봇대전 시리즈의 예. 초 에이스 중에 하나가 예. 서바인, 단바인 뭐 이런 애들이 있어. 서바인, 단바인. 걔네, 빌바인. 빌바인. 걔네가 아마 저 장수말벌 컨셉을 한 것 같아. 머리통 디자인이. 풍뎅이 아니야? 풍뎅이? 아, 풍뎅이야? 풍뎅이라고 했는데? 암튼간에 저 느낌이 좋다. 멋있다. 아, 저 느낌이 곤충 느낌이 좋다. 그럼 발이 좀 짧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발이 뭐 짧으면 어때요? 날아다니는데. 진짜 한 이만하대. 응? 장수말벌이 한 이만하대. 이만하도.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 뭐더라?
근데 그거 약해요. 화기에 약해. 화기의 주약이죠. 보통 군대에서 벌집 발련되면은 이제 F킬러에다가 이렇게 라이트 해가지고 화염방사기 조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방서에서 이런 거 이제 신고 들어오면 벌집 부시는 거 일이거든요. 네. 불로 그냥 하면 그냥 죽어버려. 되게 놀랍게도. 등갑병이래. 어, 등갑병이야 진짜. 그냥 싸우면 되게 센데. 그렇죠. 아니 불에는 뭐 어쩔 수 없지. 아무튼 그래서 불에 타 죽겠느냐. 똥구멍을 개미가 수시로 와서 빨아먹을 것이냐.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예. 장수 마이버지 더 좋아. 개미 입장도 생각을 하세요. 과연 좋아서 빨아먹을까? 안 좋은데도 빨아먹을 수가 없어. 안 좋은데 왜 빨아먹어? 곤충의 눈으로 보라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좋으니까 빨아먹는다고 아니, 생각하지만 아니 나쁘지 않다는데 개미 입장에서는 싫은데도 아니, 빨아먹을 수가 있어. 잠깐만 오해가 있는 것 같아. 곤충의 눈으로 보세요. 똥구멍을 빨리는 게 나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네. 그게 어떤 다른 곤충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냥 삶을 사는 게 나쁘지 않다는 뜻이에요. 예. 똥구멍을 빨리는 게 누군가 나를 보호해주는 또 다른 개체가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든든한 거죠. 든든한 거지. 곤충으로 근데, 태어나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곤충 하나를 두고 죽는 거는 잘 사는 곤충의 삶이죠. 장수 말버릇 생각해봐요. 네. 보호가 필요가 없어. 보호가 필요 없어. 나를 막기 위해서 다 모여야 돼. 그런 쾌감. 어떤 그 강자의 쾌감. 그게 느껴보고 싶어. 그걸 인간의 삶 때는 못 느꼈기 때문에. 인간의 삶 때 나를 막으려고 막 다 막 100명, 200명이 몰려오는 걸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인간일 때. 아 그게 그거는 안 좋은 상황 아니에요? 수배자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현대 사회에서 그런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못한 수배자의 삶을 곤충으로 태어났을 때 살아보고 싶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수 말벌을 고르겠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장수 나왔네요. 나왔어요. 말벌. 말벌은 좀 그거죠. 장수 말벌을 보고 말벌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고. 장수 풍뎅이는 뭐 사실상 일단 숲에서 저걸 발견하잖아. 예. 나무나 이런 데서. 예. 아 그럼 이 숲의 어떤 그 곤충의 어떤 1티어 육성 하수인. 예. 그래 장수 풍뎅이가 있어 이 숲에는. 맨날 보던 것만 보다가 막 큰 거 막 이런 거 있으면은 와 진짜 너무 좋다. 어떤 이 숲의 주인을 만난 것 같은 느낌. 진짜 최고죠. 말 그대로 제너럴이에요. 제너럴 풍뎅이에요. 그 장수야? 예. 오래 살아서가 아니고 예. 장수 갑옷을 입고 장수 말벌도 네 일본에서는 이거 투구벌레라고 하거든요. 투구 쓴 장수의 모습. 말벌은 아까 뭐 장수 말벌이 나와서 장수 말벌이 건담이라고 치면 이건 짐이죠. 짐이죠. 보급형이 보급형. 그렇죠, 그렇죠. 건캐논 정도죠. 근데 곤충의 눈으로 보세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장수 말벌이 상위 호환처럼 보이지만 말벌이 가지고 있는 말벌만의 고유한 뭐 장점이 있어요. 말벌도 무섭죠. 예. 근데 우리가 장수 말벌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쟤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장수 말벌 아니야? 근데 그건 말벌이에요. 곤충. 나 그 우마님 아시죠? 예. 우마님이 그 말벌 벌레 드시는 분. 네. 말벌들을 말벌들로 그 술을 담그는 걸 본 적이 있어. 말벌 집을 통째로 넣어. 예. 그 벌이 살아 있어야지 그게 독을 뱉어내면서 효과가 있대. 노봉방주. 말벌은 노봉방주가 될 수 있어. 메리트 중에 하나예요. 그게 메리트예요? 최악의 죽음 같아. 말벌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왜 메리트예요? 체험해 볼 수 있다. 그 최악의 죽음을. 어쨌든 취해서 예. 기분 좋게 취해서 야 훅 간다. 아니 장수풍뎅이는 술에 들어갈 일이 없어. 근데 어쨌든 한번 갈 수는 있어. 그 근데 그건 있어요. 그건 알아두세요. 말벌은 진짜 장수처럼 들어가서 꿀벌들을 막 난도질을 하면서 뺏어 가지고 막 해서 하는 게 있어. 좀 바이킹 느낌 있어. 장수풍뎅이는 수액을 그냥 조용히 빨아먹을 뿐이야. 나 안 건들면 얘 안 건드려. 장수풍뎅이는 항상 사람이 잡아서 싸움을 붙여. 본인은 싸우기 싫어해. 그래서 이게 장수풍뎅이 싸움을 되게 잘해요. 그런 캐릭터 있지 않아요? 뭐. 만화 캐릭터 중에? 본인은 싸우기 싫어하는데 네.
계속 싸움을 타이에서 싸우게 되는 그런 캐릭터 있지 않나? 많지 않나 일본 만화 보면은? 카이지. 아 카이지도 그런가? 근데 전투 기계야. 근데 애초에 근데 장수 풍뎅이로 태어나고 싶다고 미리 말씀하셨었어요. 그리고 예. 장수 풍뎅이 번데기가 예. 그 바로 그 베어 그릴스가 먹는 엄청난 큰 유충 있죠. 대가리만 똑 떼서 먹잖아. 그 쭉 나오잖아 뭐 이렇게 그 친 그 예. 그 뭐라더라 친구들의 콧물을 다 모아서 먹는 것 같대. 콧물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장수 풍뎅이 유충이 아무튼 유충도 엄청 커. 그리고 이제 저렇게 되는 거죠. 전 실제로 키웠었어요. 키웠다고요? 선물을 누가 해주셔가지고 네. 뭐 몇 령 몇 령이래요. 애벌레. 뭐 1령 2령. 2령. 어. 그래서 이 정도 차 있는 한 이 정도 큰 거 봤었어요. 근데 얘가 서서히 이렇게 막 변해. 그래서 장수풍뎅이로 태어나. 근데 이게 진짜 오동통이에요. 근데 처음에 모르시는 분들은 아우 징그러할 수도 있는데 계속 보잖아요. 귀여워. 이 오동통한데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를 보시면은 개미들이 저 장수풍뎅이를 타고 날라다니면서 싸워. 혹시 보셨어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작품은 네. 단 하나도 안 봤어요. 아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되게 어떤 철학적인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네. 저 장수풍뎅이 껍데기 저게 이제 키틴질이라고 네. 하는 건데 개 껍데기도 이제 저거 뭐 저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간하고 곤충의 차이가 외골격 내골격인데 뼈가 밖에 있어요. 밖에 있으면은 이 안 안쪽에 살은 액체 형태를 띠게 된대. 흐물흐물해진대. 네. 그래서 안 뚫리는데 대신에 한 번 뚫리면 치명적이라는 거야. 뒤진대는 거야. 그리고 우리 같은 내골격은 바깥이 부드럽잖아. 끊임없이 상처를 입어. 끊임없이. 근데 회복되면서 조금씩 강해져. 그래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뭐 이런 화두를 던진 적이 있어. 그게 생각이 나. 외골격이 짱이야. 아, 외골격이 짱이다. 왜냐면 이게 한 번 뚫리면 뒤지는데 근데 힘도 굉장히 세고 잘 안 뚫려요, 사실은. 그리고 자기 그거보다 곤충들이 힘이 엄청 세잖아요. 한 막 50배, 100배씩. 그렇죠. 힘도 세고 곤충은 진짜 대단한데 다만 이 시스템으로 대형화가 안 돼. 아, 대형화가 되면 가이버가 되는 거야. 그게 사실상 말이 안 돼. 조아노이드. 될 수가 없어. 안 되지, 안 돼. 이 구조상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무거워, 안 돼. 이 안에서 효율적으로 되게 뽑았지만 인간하고 싸우면 지는 거야 그냥. 아, 안 되죠. 이런 이 그냥 그거한테. 옛날에는 더 컸대. 그러니까 원시 시대. 이때는 산소량이 많아가지고 막 잠자리가 이만했대. 지금 대기 상태에서는 아마 저 정도가 이제 최고다. 그리고 외골격은 치명적인 단점이 그거 탈피를 해야 되는데 꾸준히. 왜냐면 딱딱하니까 그거를 한번 껍데기를 벗어서 그렇죠. 용적을 늘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위험해가지고 죽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맞아. 이게 말랑말랑한 과정이 있어 중간에 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지나 또 생존성이나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장수풍뎅이는 우승 후보고 벌레로 태어난다면 장수풍뎅이가 되고 싶습니다. 다만 족간에 족간이라는. 손이 닿지 않는 숲에서 인간이라고 해주세요.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숲에서 살고 싶다. 왜냐면은 인간 수집 1순위이기 때문에 인기가 너무 많아서. 근데 계속 핀에 박혀. 내가 여기서 왕인데 인간을 만나면 핀에 박혀. 핀에 박혀서 방학 숙제가 돼. 그게 싫어. 그리고 바스라져서 다 사라져. 그리고 근데 이게 야생에서 태어나면은 애벌레가 이게 처음 이렇게 대가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게 처음에 그 땅에 이렇게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그 번데기 되면은 이게 잘못 건드려지면 뒤틀려. 맞아, 맞아. 그래서 그거 되게 조심해야 돼. 맞아. 근데 인간이 키울 때도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데 야생에서는 뒤틀려서 태어나는 게 되게 많아. 실제적으로 그런 위험성을 뭐야 감내하면서 장수풍뎅이로 네. 사실 거예요? 네. 위험할 수 있어. 항상 매 순간 순간이. 아 근데 장수풍뎅이가 저 삽 앞에 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 뿔로 네. 딱 박아가지고 이렇게 엎어버리거든? 네 맞아요. 그걸 보면은 다 쪼개져. 멋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와 저 진짜 멋있다. 지금이라도 붙이는 건 어때요? 어? 지금이요? 예. 곤충의 눈으로. 그러니까 지금? 지금은 주호민인데 장수 주호민. 여기에 이렇게 나와서 두 개로 갈라진다? 그거나 두 개 고르세요. 나와서 갈라진 거랑 사슴벌레 형태. 아 그러니까 그 로키냐 토르냐예요? 예. 아 어려운데?
아무튼 장수풍뎅이. 오케이. 자 다음 나비대 네오페탈리아식 펑카타. 잠자리잖아. 잠자리네요. 어 앞에가 좀 달라요. 앞에가 뭐야 이게? 앞에가 찌부가 된 것 같은데? 누가 시티헌터에서 100톤 망치로 저거는 보통 찌부면. 항명 아니야? 항명? 네. 나비는 너무 포괄적인데 저 이름 있을 텐데 왜 나비라고 했을까? 배추인나비. 배추인나비는 더 하얘 그냥. 배추인나비보다 더 하얀, 덜 하얀 나비. 호랑나비 같지 않아요 그냥? 배추 덜 하얀 나비. 호랑나비라고요? 아니에요. 호랑나비는 노란색 그 검노 백호 검노 그 그게 국룰이지. 아유 저는 이 둘 중에 고른다면은 펑카타요. 펑카타. 이름이 세 보인다. 약간 그 건카타처럼. 펑카타. 그리고 나비는 지금 잘 보면은 근데 은근히 포즈 있어요. 저거 봐봐. 인간인데 네. 그 괴인화 해가지고 아~ 태어나서 뭔가 사연이 있고 근데 되게 세. 근데 뭔가를 바쳤어. 그러니까 좀 약간 베르세르크에 나오는 사도 혹은 원펀맨에 나오는 그 괴인 같아. 골라야 돼. 유년기를 나무 잎 위에서 배추벌레로 보낼 것인가, 물 속에서 보낼 것인가 골라야 되거든요. 예. 아. 그리고 저 나비는 날개 뒤쪽에 아래 하반신이 안 나잖아요. 인간 다리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끔찍해. 멋있어. 너무 아니, 싫어. 멋있어. 너무 싫어 진짜. 아니 곤충의 눈으로 보세요. 곤충의 눈보다 봐도 너무 싫어. 곤충의 눈, 곤충 겹눈으로 본다. 아 너무 싫어. 저는 아 옛날부터 잠자리가 더 좋았어. 아 잠자리가 좋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쟤는 원시 시대에도 예. 그러니까 어떤 어디에 갔다도 어울려. 예. 뭔가 멋있어. 그 저 야광 물질 같은 거 저런 거. 예. 야광 느낌 나지 않아요? 예. 저런 게 멋있어. 발광하는 게 좋다. 발광한다기보다는 저 나비 같은 경우는 무늬가 되게 기하학적이거든. 예. 근데 잠자리들은 무늬가 약간 공학적이야. 이렇게 좀 그냥 줄무늬거나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 하여튼 나비는 약간 비정형이야. 예. 얘는 정형적이야. 근데 저는 저게 더 안정감을 줘요. 아 이게 이 심심한 게 이렇게 화려한 게 아니고. 네. 어 알았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나비보다는 네오페탈리아식 펑카타가 되고 싶다. 네. 평생을. 평생을. 와 이거 어려운데. 사슴벌레 대 사마귀. 어 이거 이 사마귀 이렇게 배 빵빵하게 나왔어? 알 뱉나 봐. 뭘 알 배. 왜 아예 뵐 수도 있지. 사마귀. 사마귀는 저 큰 눈 안에 점이 하나 박혀있어요. 그래서 진짜 눈 시선이 느껴져. 곤충이 원래 시선이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그치. 사마귀는 시선이 느껴져. 그치. 양갱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 사마귀. 뿌사이저 대 스라크. 뿌사이저 사슴벌레죠? 네. 저는 하... 근데 이걸 생각하세요. 뭐요? 사마귀로 태어나면 멋있어. 막 날렵하고 멋있죠. 네? 네. 좀 민첩해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형이 아니야. 연가시가 조종하는 거야. 맞아. 사마귀 연가시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얘가 죽을 때쯤에 강물로 자살을 해. 어. 그래서 거기서 연가시가 쉬 나와. 연가시는 그렇게 해서 나간대. 조종해서 강물로 자살을. 그리고 수사마귀로 태어나면은 짝짓기 도중에 머리통이 뜯길 수 있어. 암컷한테. 어. 근데 안 뜯기기도 해. 안 그걸 항상 경계해. 있지. 어. 스릴 만점인데? 어. 그래서 암컷이 뭔가 배가 불렀을 때 짝짓기를 시도한다거나 뭘 딴 걸 먹이고 짝짓기를 시도할 때가 있대. 저는 근데 사슴벌레로 할게요. 왜냐면은 최근에 제가 격투기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 무술 고수랑 MMA 파이터들이 네. 요즘에 붙는 게 엄청 유행했었어. 네. 하나같이 무술 고수들이 저 터지고 끝나요. 저 터진다니요. 진짜 저 터진다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어. 보면은 한 대도 못 때려. 석패.
아니 석패도 아니고 상대가 안 돼. 석패했다고 해주세요. 석패.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고 곤충의 눈으로. 그래서 봐. 처음 이 당나권도 되게 멋있단 말이야. 아마 그 버추얼 파이터 보면 리온이라고 막 당나권 쓰는 애들 있어. 막 멋있어 막 이렇게. 근데 그 실체를 알고 나니까 너무 멋이 없어 보이는 거야. 아야야. 그 일단 체중이 안 실려. 그 주먹에 막 빠르게 때리잖아 이렇게. 막 이게 데미지가 전혀 없다는 거야. 빠르게 하는 시간에 한 방 세게 때려. 그렇지. 개세게. 허리 돌리면서 이렇게. 아니 그 이걸로 막 이렇게 때리는데 그냥 MMA 파이터가 어이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다 맞고 있는 거야. 이러고 그냥 데미지가 없으니까. 그러더니 빵 때리니까 기절. 그런 동영상이 되게 많아. 빵 때려버려? 빵 때려버려.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슴벌레. 그래 사슴벌레? 사마귀는 좀 약간 무게를 실을 줄 몰라 보인다. 그런 뜻인가요? 사마귀는 좀 무게를 실 줄 그 연가시 얘기에서 정이 뚝 떨어지네요. 그게 실제죠, 사실. 그것도 실크. 아니 아까 배가 빵빵하다고 했잖아. 예. 근데 저 제 배가 그득 차 있어. 연가시가. 그게 상승되니까 또 정리미가 뚝 떨어지네. 그거는 혼자 생각하세요. 왜 시청자분들을 알게 하세요? 아 연가시게 누가 했는데? 근데 사마귀 카운터가 사슴벌레예요 실제로. 왜냐하면은 얘는 기습을 통해서 하나를 딱 해야 되는데. 저 낫으로? 갑충은 낫이 안 먹히잖아. 안 박혀. 그러니까 낫이 안 박혀. 사슴벌레를 이기려면은 전갈이나 그런 애들이 저 틈새에다가 독을 주입해야 돼. 저 관절 사이에다가. 어렵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게 정교한 그 곤충만의 그 테크닉으로 순식간에 일어나야 돼. 그리고 쟤네가 사슴벌레는 뒤를 방어를 못하잖아요. 네. 붙어 있잖아. 날개 달린 애나 이런 애들이 날라와서 저 관절에다 주입을 해놔. 그게 카운터인데 이거 사마귀는 물리댐이라서 안 돼. 안 돼. AP로 공격해야 돼. 사슴벌레는 저 디자인 자체가 완전 공방 일체예요. 진짜 무적의 디자인이야. 네. 진짜 멋있어. 실제로 사슴벌레 난 저기 틈이 좀 있어가지고 네. 이 사슴 이게 저 뭐야? 이게 왜 하는 거야? 뭐 젓가락이야? 뭐 집는 용도야? 근데 싸우는 거 봤어요? 쥐잖아 이렇게. 갈라버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쥐어요 이걸로. 두동강을 내버려 저걸로. 낫이야 낫 저것도. 그러니까 이 사마귀는 이 수직 낫이고 이 수평 낫이야. 근데 이게 얘는 대단해. 근데 암호가 있는 거지. 그리고 장수풍뎅이가 보통은 더 커요. 사슴벌레 그 키우는 사람이나 풍뎅이 키우는 사람들 보면은 한 몇 센치 이상은 뭐 큰 걸로 쳐주잖아요. 사슴벌레는 좀 기준이 좀 낮더라고. 이게 왜였어? 사슴벌레로 태어나고 싶다? 네. 연가시로 태어날 생각은 없어요? 연가시로 태어나서 그럼 이거 너한테 사마귀가 너한테 들어가면 연가시. 나는 사람인데? 그래도 사람인데 사람한테 들어갈 수 있는 연가시라면 기생수라면 사마귀? 그러면 연가시. 사마귀가 불리하니까 어드밴티지를 줄게요.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연가시 아니지? 아니에요. 눈 좀 봐봐. 사람의 눈이야. 사람의 눈이야. 사마귀에 있는 연가시로 세대 교체까지 할 수 있어. 삼국지에서 군주 이어가듯이. 그러면은 사마귀 하실 거예요? 연가시로도 살 수 있어. 사마귀 죽은 다음에. 아니요. 그래도 싫어요? 관상이 좀 비열해 보여. 사악해 보여. 관상이. 네. 세모꼴이라. 얘는 사슴벌레 우직해 보여. 저 눈 옆에 달린 거 봐봐. 네. 우직해 보여. 눈 사이가 먼 사람이 우직하다. 후원 감사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관상을. 조뚜기 대 부전나비요. 조뚜기라고 하지 마세요. 메뚜기라고 했어요. 아니 삼국지 게임 해보시면은 예. 저 메뚜기가 한번 발생하잖아요. 농업이 빨갛게 돼. 네. 아니 그 삼국지 시대 백성 얘기를 왜 해요? 네? 메뚜기가 될 건데, 그러니까 곤충으로 태어날 건데 그 얘기를 왜 해? 아 나만 배불리 먹으면 된다? 오히려 가해자야. 아 맞다. 아 잠깐만. 백성 생각을 하냐고. 착각했어. 아직도 인간의 마음을 못 버렸어. 아 착각했어. 내가 메뚜기였어. 어. 부전나비 대 메뚜기면 신나게 세상을 유랑하면서 막 뜯어먹을. 아 그럼 메뚜기. 근데 매호대전이 벌어나서 오리한테 걸리면 끔살이야. 오리요? 오리가 이 메뚜기 다 먹어. 아 오리가 천적이야? 응. 그래서 오리는 그러니까 오리나 닭 이런 애들이 잘 먹어요. 벌레는 옛날에는 근데 호프집 안주로도 나왔었대.
메뚜기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7, 2학번이거든요. 예. 대학가에 호프집에 가면은 메뚜기가 안주로 있었대. 그게 쭈뚜기가 될 수가 있어. 메뚜기로 태어나서 쭈뚜기가. 아 그리고 나 기억나. 중학교 때 도시락 반찬으로 싸운 애가 있었어. 아 쭈뚜기를. 쭈뚜기를. 쭈뚜기 볶음면. 응. 너무 싫은데. 어. 근데 이게 맛있대요. 새우 맛이래. 새우 맛. 아니 새우 맛일 것 같아. 아니 저는 그 김풍 작가님 댁에 놀러 가서 곤충을 네. 한 서너 가지 맛을 봤습니다. 네. 맛있어. 그리고 새우가 원래 내륙 지방에만 살던 그런 사람들은 새우 보면 징그럽다던데. 아니 익숙해서. 새우랑 벌레랑 똑같아요. 새우가 지금 벽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개징그러워. 바다의 바퀴벌레. 그렇죠. 조상이 비슷하대.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익숙해서 그런 건데 메뚜기도 이제 평상시에 막 먹다 보면은 이게 뭐 그렇게 거부감이 없었을 거야. 왜냐면 번데기도 먹으니까. 그러면 얘네도 키틴젤이니까 네. 같은 성질이라면 볶으면 빨개지나? 새우나 개처럼 익히면 그렇겠죠? 막 갈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갈변하나요? 근데 연가시가 있어. 얘도 연가시 있어요? 있지. 연가시. 저 배가 저렇게 생긴 거 있죠. 통통이. 무조건 통통이. 잠깐만. 통통이 아저씨들은 연가시가 아, 있을 확률이 굉장히. 그럼 높아요. 직박 형님 연가시 있어요 없어요? 그만해요. 왜 여기 안 계신 분을 거론으로요. 홍월령님 얘기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메뚜기는 연가시가 있을 수 있다. 부전나비. 나는 그러니까 아까도 그렇지만 저 눈이 싫어. 그러니까 울트라맨 눈 있죠. 예. 울트라맨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작은 눈동자 같은 게 표현이 된 애들이 있거든. 예. 그게 너무 싫어. 그러니까 사백안 중에서도 최악의 사백안 있잖아요. 예. 그게 너무 싫어. 근데 좋은 게 뭔지 알아? 형이 메뚜기가 되면 그 모습을 안 봐도 돼. 아, 내가 메뚜기야. 근데 형이 나비예요. 메뚜기의 모습을 봐야 돼. 저거를 눈을. 저 그럼 메뚜기로 할게요. 왜냐면 네. 딱 이유 하나만 대고 넘어갈게요. 스쿼트를 굉장히 많이 한 허벅지야. 굉장히 튼튼해 보여. 저 역관절이. 부전나비는? 부전나비는 이름도 너무 약해 보여. 싸우고 싶지 않아 해. 부전. 부전승이야. 그러니까 싸우고 싶지 않아 해. 부전패? 부전패일 수 있지. 마음도 싸우진 않아. 전쟁을 싫어해. 피해. 응, 피해. 근데 그런 면에서는 건강해 보이는 메뚜기로 할게요. 자기 권리는 자기가 챙겨야 된다. 투쟁을 통해서라도 뭐 그런 뜻이에요? 약해. 부전나비. 약하다. 약해. 부전나비는 약하고 강한 메뚜기가 좋아 보인다. 네. 설사 그 연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가시 무조건 있는 메뚜기예요. 있다고 하더라도. 되게 심각해. 있다고 하더라도 되게 하더라도 되게 비장하게 연가시가 있어? 묻고 메뚜기로 가. 연가시 묻고 메뚜기로 가. 뭐 잠자리가 뭐 네 마리나 있어. 흰개미 대 고추잠자리. 화이트냐 레드냐인데 와인으로 이거 비유할 수 있겠어요. 네. 화이트냐 이제 레드냐야. 네. 고추잠자리는 근데 놀라운 예 말씀하세요. 좀 말이 안 되는데 저렇게 빨간 건? 저거 약 합성 건붉은 거 아니야? 거 아니에요? 원래? 그리고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예. 흰개미는 개미가 아닙니다. 흰개미는 개미가 아니에요. 흰개미는 개미가 아니에요. 발이 네 개일 거예요. 그냥 아 여덟 개일 거예요. 아예 다른 거야 그냥. 원시적인 거래. 놀랍죠? 아 발이 여덟 개는 아니네. 여섯 개네. 바퀴벌레에 가깝다고 했어. 바퀴벌레 맞아. 가깝다고 했어. 흰개미. 몰랐죠? 배가 더 길어. 흰개미는 아 좋은 게 나무를 준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썩은 나무를 먹어요. 그니까요. 생생한 나무는 못 파 먹어. 어쨌든 간에 나무를 실컷 먹을 수 있어. 실컷 나무를 먹고 싶었어요 평상시에? 아 어느새 성공했군요. 곤충의 눈으로 곤충의 눈으로 보는 걸 드디어 성공해서 32강 9번째 대결만 해. 흰개미 되면은 굶을 일은 없다. 굶을 일이 없어. 양껏 퍼먹을 수 있다. 흰개미 썩은 나무 지천을 얼렸거든요. 나는 형이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지금 주호민 작가님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저 썩은 나무를 보고 군침을 흘렸어 지금. 방금 입맛을 다셨어. 저 마이알 반응이야. 자리를 놨어.
잘 익었어. 오. 근데 야추잠자리는 수많은 또 경쟁 상대들 많잖아요. 다른 예. 잠자리들 예. 피곤해. 곡에 좀 고독이 느껴진다. 이쪽은 왼쪽은 그 목욕탕집 사람들처럼 시끌벅적. 그것도 그렇고 왼쪽은 오른쪽은 좀 약간 외로워요. 야추잠자리 같은 경우는 새들이 시력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아니 저런 너무 눈에 띄지 않아요? 나 잡아 잡수소 이거 아니야? 그쵸. 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샤 전용기. 아 세 배 빨라. 아, 잠깐만. 고추잠자리는 세 배 더 빠르다고? 아 고추잠자리가 세 배가 더 빠르다면 그래도 신개미? 그래도 나는 신개미가 하늘을 그 나를 수 있는 그 자유분방함도 포기? 아... 하늘을 내가 누빌 수가 있어. 설사 참새한테 잡아먹히더라도 날 수가 있다. 비행 추락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썩은 나무를 파먹는 인생과 위험을 감수하고 하늘을 날 수 있는 인생? 그렇죠. 미쳤네. 그리고 빨갛게 도장하고? 빨갛게 도장. 그리고 위험한 걸 알면서도 빨갛게 도장해. 왜냐고? 그게 멋이니까. 아 그러면 고추잠자리인데? 너무 멋있는데 그거는. 네. 근데 하늘을 누비고 싶다는 건 인간의 시점이야. 인간의 눈이야. 아 얘한테는 당연한 일이네 그냥? 곤충한테는 날고 싶다는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빨간 게 멋있다는 것도 인간의 눈이잖아. 그렇죠. 인간은 날고 싶다는 갈망이 있어서 그런 건데 곤충은 아예 없을 수가 있어. 아직 곤충의 눈으로 아직 안 본 거예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신개미냐. 아,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신개미 처음에 이제 선택한 거는 지천에 널린 썩은 나무들을 실컷 먹을 수 있어서거든요. 네. 그 관점에서 그냥 신개미 처음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건 있잖아요. 고추잠자리는 지가 빨간지도 몰라요. 맞아요. 그리고 컬러가 아니지 않아요? 곤충은? 곤충이 흑백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진 않을걸요? 생명이라고요? 곤충이?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 몸을 안 보이니까 지가 빨간 줄 몰라. 근데 흰개미는 어? 빨간 녀석이잖아. 볼 수 있어. 아셨어요? 흰개미요. 흰개미. 되게 화목해 보이지 않아요? 예. 너무 화목해 보여. 애들도 있고. 애기들도 있고. 어. 딱 그 저번 주말 우리 같아요. 아 세대가 네. 잘 구성이 돼 있네. 그렇죠. 애기들도 있고 예. 중간층도 있고 큰 애들 큰 것도 두 마리 있고. 예, 예. 자, 팔랑나비 대 호박벌. 호박벌 진짜 귀엽죠. 너무 귀엽다 쟤는. 이 털이 붙은 호박벌 있고 안 붙은 호박벌 있어요. 네. 빠방한 여기가 진짜 더 빠방하고 털이 없어서 맹둥맹둥한 애가 있어. 네네네. 근데 이거는 좀 털이 붙은 털 호박벌. 그리고 왼쪽은 딱 봐도 간신배 같죠. 팔랑나비. 아니 뭐 팔랑팔랑 나나 보지. 근데 완전 그 팔랑나비. 범고래 무늬네요. 멋있긴 하다. 근데 간신배 같아. 난 팔랑나비로 살고 싶지 않아. 팔랑거려. 나 호박벌 너무 귀여워. 호박벌로 살래요. 호박벌로 살고 싶어요? 네. 이 털로 두 배가 된? 너무 귀엽지 않아? 풍성한 호박벌. 감사합니다. 개미다. 개미 대 무당벌. 이 라이벌이거든. 진딧물을 두고 싸우는 이제 보호자와 이제 포식자인데 두 세력이야. 두 세력. 두 세력인데 이제 아 이거 거의 그거랑 비슷해. 커맨드 앤 컨커에서 노드 대 GDI인가? 그거랑 비슷해. 그 침착맨이 드림카가 예. 비틀이었잖아요. 예. 그 원래 풍뎅이잖아 그게 딱정벌레. 예. 되게 저런 느낌이네. 맞아. 맞아. 그래서 비틀이. 그래서 이 노드와 GDI가 진딧물이라는 티베리움을 놓고 싸우는 거야. 근데 저는 개미로 할래요. 예. 왜냐면 개미는 놀랍게도 불개미인 경우지만 예. 원딜인 거 아세요? 개미산을 쏴. 찍찍. 그 고농축 개미산을 쏴. 딱 웬만한 벌레는 정말 녹여. 사람이 마저 되게 따가워. 근데 놀라운 게 있어. 뭐야? 항상 진딧물 똥구멍을 찾아다녀야 돼. 아니야. 항상 그렇진 않아. 개미의 삶은. 항상 그렇진 않아. 진딧물 여러 가지 수급 방법 중에 하나야.
그 개미를 보시면 소설 버섯도 재배해. 버섯도 재배. 버섯도 재배하고 노예도 부려. 어 오셨다 오셨다. 안녕하세요. 근데 이건 생각해야 돼. 월 5회 똥구멍을 빨아먹어야 돼. 진딧물. 여러 가지 하지만. 좋은 거 아니에요? 진딧물에 똥구멍을 빨아먹는 게요? 엄청 달콤하대 그게. 그럼 지금 하세요. 잡아올 테니까. 진딧물이세요? 아니 저 제 똥구멍을 빨아먹으라는 게 아니고 진딧물을 잡아올 테니까. 아니 잡아오세요. 그러면 다음에 제가 모아올 테니까. 네. 양껏 빨아 드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미 같은 경우는 네. 이거는 개미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지만 개미산이 그 약으로 쓰인데 그래서 개미들을 불개미들을 잡아가지고 네. 극한 직업에 한번 나왔어요. 네. 불개미 잡는 사람들이 있어. 네. 근데 그게 극한 직업인 이유는 불개미는 고도 몇 미터 이상에만 산다는 거야. 땅에는 없어. 그러니까 아~ 무조건 산에 올라가야지만 있어. 근데 네. 개미집 얘네들 탑같이 쌓거든. 네. 막 쏴 막. 개미산을 막 왔다 갔다 갔다 막 이러면서 개미집 하나를 다 털어와. 그럼 걔네들은 이제 개미만 이렇게 해가지고 앞차기로 눌러. 아. 개미산이 뚝뚝 떨어져. 너무 잔인한 얘긴데. 아니 근데, 그게 뭐가 좋은 거예요? 아니 아, 개미 입장에서 안 좋은데 어쨌든 예. 약으로도 쓰인다 이거지. 아, 인간의 눈으로 봤네요 또. 또 봤네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저는 원딜이고 예. 여러 가지 어떤 사회성. 예. 페로몬을 통한 대화, 영양 교환 이런 측면에서 개미다. 자기의 몸무게 100배를 들 수 있어. 그리고 순풍산부인과 자체 그렇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개미. 근데 개미 그것도 있어요. 총알 개미라고 쏴 엄청 아파. 그건 진짜 원딜이야. 얘 그, 이 개미가 11이라면 걔는 케이틀린이야. 그거 되게 멀리서 그거 고통 올림픽 되게 상위권에 있었어. 총알 개미한테 물리기. 블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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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 아, 블릿 개미. 블릿 엔트요? 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엔트맨은 있어. 근데 무당벌레맨은 없어. 없어. 개미. 그리고 개미맨은 한국에 있었어. 벼룩맨, 개미맨, 파리맨. 파리걸. 알아요? 옛날에? 뭐야? 개미맨이라고 만화가 있었어. 개미맨 있었어? 개미맨, 벼룩맨, 파리걸. 그래서 어떻게 변신하잖아요. 개미를 먹어야 돼. 벼룩은 벼룩을 먹어야 돼. 왜? 그게 설정이야. 연가시맨은? 연가시맨은 없어요. 먹고 싶어요? 아니요. 그러면은 개미. 매미 대 유령개미. 유령개미는 반투명한가 봐. 똥이 보여. 그래서 지금 내 똥을 보여주고 싶어요? 얼마나? 아 이것도 인간의 시선이었다. 인간의 시선이었다. 버리라고 또. 분명히 제가 아, 말씀드렸었는데. 맞아. 아 저는 보자마자 어 그냥 비었네. 아 근데 흉이 이게, 아니에요 이게. 흉이 아니에요. 유령개미는 어 뭐 그냥 5% 찼네 이렇게. 저는 쿨하게 유령개미 그냥 다른 이유 없이 유령개미. 매미는 예. 7년 동안 땅속에서 살아야 되는 게 어. 너무 열받아. 어. 그리고 잠깐 그냥 그 맴맴하다가 맴맴하다가 아 이거 시끄럽다 욕먹고 7년 만에 나와서 노래하는데 시끄럽대. 근데 그게 너무 인간의 관점이야. 난 옛날부터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내가 만화로도 그랬지만 네. 나중에 든 생각은 그 아래 그 뭐죠? 이걸 이게 뭐죠? 군뱅이. 군뱅이로 7년 살잖아요. 네. 그게 메인인 거예요, 그냥. 마지막으로 아~ 죽기 전에 이벤트를 벌이고 죽는 거지. 사실 매미는 그 상태가 매미다. 매미는 이게 진짜 인생인 거지. 땅속에 사는 근데 땅속에 사는 곤충도 많은데 왜 굳이 군뱅이한테만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매미가 아~ 되어서 그 화려한 시간을 7일 동안 그래서 꼭 약간 막 지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항상 청년들을 대비시켜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인간의 언젠가는 아... 군뱅이의 눈으로 너무 인간이었네. 그렇죠. 군뱅이 눈으로 이거 7년 정도 됐으면 7년을 메인으로 잡아야 되는데 군뱅이는 무조건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럼 매미의 유령개미예요 본인은? 저는 유령개미. 저도 유령개미. 그 느낌 나와. 저는 왜냐면 그거 한마디 하고 싶어요. 뭐? 야 너 똥 찼다 빨리 비워라. 그거 한마디 아, 하고 저는 싶어요. 그거 고스트 파팅. 아 고스트 파팅. 고스트 리포팅. 나 유령개미. Never know I'm here. 나방은 네.
청소 안 한 거 아니죠? 나방은 아. 이거 청소 한 거죠? 먼지가 쌓였는데? 저거는 너무 인간의 눈인가 내가? 아니 화석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개미 저게 원딜이야. 근데 저 자세는 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똥꼬를 똥꼬라고 하지 마세요. 아, 발사 그 발사관을 방댕이라고 하세요. 발사관을 네. 앞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쏴 앞으로. 아, 저 자세가 아니고 잠깐만요. 이렇게 쏴 이렇게 쏴 이렇게 찍 이렇게 어 겨냥해서 어 알겠습니다. 시즈 모드 맞아 시즈 모드예요. 에잉 따따라다 따따라다 따 데스티네이션. 그렇게 해서 써야 되는데 이거는 좀 이상하게 뒤로 지금 좀 자세가 이상하다. 얘는 혹시 불개미가 아닌 거 아니에요? 불개미 맞아. 연가시 들어간 거 아니야? 연가시도 들어가. 알겠습니다. 불개미한테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풀 위로 올라가. 풀 위로 올라가. 왠지 알아요? 새한테 먹히려고. 그럼 새가 먹잖아? 새 뇌로 들어가. 맞아. 이상한 애들이야. 걔 왜 그래 걔네들? 그 놀라운 거야 그게. 그거를 인간의 시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나방은 전 되게 싫어요 사실은. 왜? 군대 훈련소 했을 때 나방 청소하고 있을 때 내무실 나방이 날려들었어. 근데 저 여름 군부였잖아요.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어. 날아가서 선풍기 안에 들어갔어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좀 본능적으로 살아. 그 뒤에 일을 생각을 안 하고 살아. 주광성. 아 맞다. 그저께 저희 집 놀러 오셨잖아요. 이제 가시고 이제 정리하고 이제 소파에 잠깐 누워 있었다. 근데 어디서 막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 전화기 어디 있지? 진동을 해놨나? 있는 거야. 바로 옆에 있어. 어 이상하다. 뭐지? 계속 이래. 보니까 저희 집 이제 벌레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파란 불 나오는 거 끈끈이를 이렇게 해놨거든. 예. 거긴 거야. 그래서 뭐지 하고 딱 보니까 그 나방 있잖아. 알람 나방. 걔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날 붙은 상태로 끈끈이에 붙은 상태로 날갯짓을 하는데 이 통 전체가 떨리는 거야. 워낙 커가지고 그래서 계속 막 밤새 그 소리 들었어요. 끈끈이에 붙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형 실상은 이랬을 것 같아요. 뭐야? 형이 달라붙었는데 그 소음을 형수님이 들은 거예요. 근데 마치 벌레가 한 것 마냥 지금 좀 바꿔서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내 친구한테 있었던 일인데 하면서 아 이거 내 친구가 있었던 일인데 끈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나방 싫어요. 너무 싫어요. 본능적이야. 본능적이고 가루가 너무 많아. 가루가 많아. 그래서 저 불개미. 구독 감사합니다. 김장김치님. 여왕벌. 그냥 벌이 아니야. 여왕벌. 로얄 젤리만 먹고 사는 여왕벌. 가장 깊숙한 곳에서 알만 나는데. 벌의 침하고 꿀하고 섞어가지고 만드는 환상의 하모니 음식. 로얄 젤리만 먹고 자란 여왕벌. 로얄 젤리만 먹으세요. 그럼 체질이라는 게 변합니다. 변합니다. 그러면서 여왕벌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 매일 나요. 로얄 젤리를 드세요. 체질이라는 게 변합니다. 로얄 젤리 먹지 마세요. 체질이라는 게 변합니다. 그러니까요. 아, 진짜야. 로얄 젤리 먹으면 되는 거. 먹은 애벌레는 여왕벌이 돼요. 맞아. 선택받은 그 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벌이. 구독 감사합니다. 그럼 한 번 사는 인생 여왕벌이죠. 아, 청동 잠자리. 아 이게 청동 잠자리구나. 나 그냥 이거 그냥 뭐라고 했더라? 되게 많아. 그냥 빨간 거랑 초록 게인데 이게 초록이야 얘가. 그냥 초록이라고 했는데. 저는 아 청동 잠자리야. 여왕벌 하겠습니다. 아 잠자리 너무 많이 출전했나요? 많이 그 관심을 못 받나요? 많기도 하고 별 특징이 없대. 여왕벌. 네. 체질이라는 게 변하는. 한 번 태어났으면 여왕벌로 태어나고 싶다. 배추인나비 대 물방개. 아 이거 물방개죠. 왜요? 물방개가 되게 은근히 포식자예요. 아시죠? 엄청나고 그 물 장군이라고 또 있어. 물. 걔는 개구리도 먹어. 항상 사파가 이 앞에 이런 걸로 개구리 허리를 이렇게 잡고 있는 사파가 많아. 조그마한 물고기 치어도 잡아먹어요. 맞아요. 물장군이. 그래서 어렸을 때 쇼킹했어. 아니 쇼킹하지. 어렸을 때는 은연 중에 곤충은
그 위에 뭐 어류나 뭐 그런 양서류나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걸 진화의 단계라고 생각해가지고 네네네. 무조건 우월해. 그래서 곤충은 무조건 어류한테 잡아먹혀야 돼. 이런 생각이 있었어. 아니죠, 아니죠. 어렸을 때. 그렇죠. 근데 그게 깨진 게 물장군이야. 그렇죠. 물장군이 곤충인데 양서를 먹어. 그냥 계급장 뛰고 다이다이 붙어서 이긴 놈이 먹는 거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어.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죠. 물방 게 멋있어요. 약간 잠수함 같기도 하고. 고성능. 어 맞아. 그리고 이게 왠지 모드가 싹 되면은 아 맞아 맞아 맞아. 될 것 같은 어 이게 다 닫히고 딱 이렇게 그랑블루인가? 거기에 나오는 그라탱. 어 맞아 그라탱 그라탱. 나디아에 그라탱, 나오는 그라탱. 후원 감사합니다. 자 물방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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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물방개가 생겼어 이런 말도 많이 했어 옛날에. 옛날에 물방개라는 그 개그맨 있었는데 양종철님 역할이 물방개 아니었나? 도시의 아이들이라고 있었는데 도시의 천사들 도시의 천사들 그게 뭐 조징 같은 꽁트였어요 야, 이마룡님 나오고 김정식님 나오고 바풀떼기 바풀떼기 네. 자 에피오펠레비아 대 장수한울소. 장수한울소 우리 그때 되게 많이 봤잖아. 에피오펠레비아는 실잠자리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형태나 그런 게 그 네. 헬리콥터 중에서 개인용 헬리콥터 있잖아. 네. 얄쌍한 것들 네. 그런 느낌이고. 그런 느낌. 야구방망이 같기도 해요. 이게 배트. 야구 배트. 그러네요. 그 장수한울소는 간지난다. 네. 이게 멋있어. 실제로 보면 간지나요. 세일 뒷모습이야. 오. 세일. 맞아. 딱 그 느낌이야. 세일이 장수하늘소에서 갖고 왔구나. 맞아, 그런 것 같아. 어, 그 느낌이네, 확실히. 이거 이 더듬이에 있는 이거 있죠. 큰 턱이 세일의 그 거기서 확실히 모티브를 따온 것 같아. 또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해충이래요. 하늘소가요? 수액을 빨아먹으니까. 예, 네, 그렇다고 봅니다. 나는 하늘소인데요? 하늘소 입장에서 얘기한 건데요? 아, 죄송해요. 제가 인간의 관점에서 봤네요. 아, 죄송합니다. 수액 맘껏 빨아먹는 게 하늘소의 일이죠. 그렇죠. 뭐 그게 어때서? 그니까요. 난 하늘소인데. 그니까요.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농약 먹지 뭐. 농약 치면 없어. 농약 하도 쳐서 이제 하늘소가 없다고. 인간들이 농약 치면 뭐 까짓 거 그냥 어? 그냥 들이마시지 뭐. 그니까요. 어? 자, 개 같은 인간들. 하늘소로 가죠. 어. 하늘소. 자. 야. 아 이거 너무 귀여운 대결인데요? 이거 호박벌이인데 커요운 거를 특화했어요. 아 꿀벌이네 호박벌은. 그리고 우리가 놀라운 게 5시에 미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편집자분이 두 분이 오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빨리 해야 된다는 빨리 합시다. 근데 키지 말라고 했잖아. 아 나 이렇게 얘기 길어질 줄 몰랐어. 네 분명히 얘기 길어질 거라고 생각했어 난. 알았어 키지 말자니까 왜 켰어. 무당벌레요? 뭐야? 그냥 시청자들하고 인사드리고 싶어서. 굉장히 가청자 대단한 거예요 이거. 뭐요? 자기 방송이 아닌데도 시청자분들이 너무 좀 무료하시지 않을까? 인사라도 좀 드려야 하지 않을까? 한 시간 딱 킨다. 대단한 거. 욕만 먹는다며 근데. 근데 키지 말랬잖아 내가. 내 얘기가 우선이에요. 시청자가 우선이에요. 가청자요. 맞아요. 호박벌 대 꿀벌. 저는 호박벌. 호박벌 좀 유니크하긴 해. 예. 꿀벌은 약 꿀벌 좀 흔해. 약 꿀벌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야 호박벌. 야 호박벌 너로 정했어. 고를게. 자 사슴벌레 대 장수말벌. 야 장수말벌 이 포스가 저 그쵸? 호버링 하고 있는 게 너무 멋있어. 저거 그냥 가만히 떠 있는 거잖아. 가만히 떠 있을 수가 있다는 거. 호버링이 가능하다는 게 너무 간지야. 약간 그거 같아. 그 날개 두 개 달린 엄청 큰 헬리콥터 있잖아. 이렇게 막 탱크 막 들어올리는 거. 그 느낌이야. 그게 너무 멋있어. 장수 말벌은요. 진짜 한 이 정도로 커가지고 각 개체마다 얼굴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진짜요? 하긴 저만 하면은 다를 수 있어. 개도 얼굴 보면 다르잖아요. 그쵸. 같은 종이라도 장수 말벌은 얼굴을 보고 아 얘가 저번에 개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을 정도로 커요. 그리고 저 네. 노란색, 검은색 줄무늬가 보통 바리케이트나 네. 이런 공사 중 위험. 아. 나는 시방 위험한 놈이야. 공사 중이야 여기. 시방 지금. 건들지 말란 게? 어, 나 지금 나 지금 여기 공사할 거야 지금부터. 이 꿀벌집 지금부터 공사 들어갑니다잉. 그 느낌이 있어. 그거를 말벌에서 따온 거예요. 아 진짜요? 인간의 시그널이. 아. 시그널이 먼저겠어요. 이게 먼저겠어요. 얘는 몇천
몇만 년 전부터 살던 앤데.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저게 노란색 검은색의 조합이 진짜 가시성이 엄청 높은 거잖아. 멋있죠. 그 느낌이 있어. 눈에 잘 띄잖아. 근데 사슴벌레를 굉장히 그 갑충을 좋아 선호하신데도 불구하고. 아 저게 너무 지금 호버링 상태에서 저 사진이 너무 멋있어. 아. 그리고 가시성이 너무 높아. 저게 생존엔 좋지가 않잖아요. 근데 네. 그게 바로 간지야. 어쩔 건데. 어. 이 느낌? 어쩔 건데 뭐나뭐 칠했어 뭐뭐좀 부렸어 뭐 어쩔 건데 그러니까 그럼 새가 딱 맞짱을 뜰려 가다가 뭐 어쩔 건데 눈빛 맞으면 죄송합니다 어, 새가 죄송합니다 찍 찍찍 구구 구 그 비둘기도 송구 송구 펄로 가겠습니다. 범블비죠. 범블비. 호랑나비 대 잠자리. 이거는 좀 흔하다. 이제 좀 너무 레귤러하다. 자, 이거는 뭐 누가 올라가도 뭐 더 심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굳이 고르자면 저는 호랑나비. 저도 호랑나비요. 네. 한 번 사는 인생 화려하게. 그리고 한번. 잠자리 종류가 너무 많이 나왔어. 우리가 좀 익숙해진 것 같아.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 그러네요. 결국은 거미류도 좀 넣어주지. 곤충은 아니지만. 아 이게 작성자가 유두리가 없는 스타일이야. 곤충이라고 했기 때문에 머리 가슴 배 다리 여섯 개. 곤충이라고 했기 때문에 곤충만 나와야 한다. 뭐 달팽이 뭐 이런 거 안 돼. 벌레라고 했으면 좀 더 발. 그러니까 전갈도 나오고. 그 뭐 진해도 나오고. 진해도 나오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 자 빨리 끝내야 됩니다. 자 호랑나비. 호랑나비. 자 개미대인기. 어? 어려운데요 이거? 잘 골라 이거. 다크나이트 대 화이트나이트. 브루스 웨인 대 하비덴트. 근본은 저는 개미라고 생각합니다. 신개미는 개미가 아닌데 개미의 이름을 쓰고 있다는 게 일단 좀 그렇고 개미는 일단 흰개미는 썩은 나무잖아. 개미가 좀 더 다채로운 것들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아. 달콤한 진드물 똥구멍도 먹을 수 있고 다른 곤충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버섯도 먹고 여러 가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진딧물 똥구멍이 별미지. 먹고 싶은 거 아닌가요? 아니, 별미 그건 별미. 진딧물 똥구멍이 많이 없어. 그럼 갑자기 고르기 싫을 걸 개미? 진딧물 똥구멍이 없는데 개미를 골라야 돼요? 봐봐. 그럴 거면 진딧물이 되는 건 어때요? 아까 떨어졌던 거. 싫어요. 개미. 흰 개미도 산이 있나? 흰 개미는 없어요. 아 불개미만 있어. 개미도 없어. 아 불개미. 불개미만 있어. 불 수많은 개미 중에서도 곰개미 뭐 일본개미 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불개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아 불개미가 그거를 멀리 쏘고 지독하다 산이 있겠지. 개미도 산이 있지만 그냥 개미도. 그렇죠. 어. 개미 똥꼬 빨면은 시큼한 맛 나잖아요. 그게 개미 산이야. 저는 한 번도 안 빨아 먹어봤어. 아 그래요? 네. 빨아 먹었나? 어렸을 때 한번 빨아 먹어봤어. 한 번이에요? 한 번. 한번 맞아요? 너무 셔. 너무 셔. 아니 한번 맞아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너무 셔. 어 한 번이에요. 한번 맞아요? 한 번. 그리고 개미는 그 고 그 뭐라고 그러지 이거? 친고? 뭐죠? 전고? 차고? 전고? 전고가 높잖아요. 다리가 이렇게. 네. 되게 날렵해 보이잖아. 근데 얘는 흰 개미는 우둥투둥. 우둥투둥 막. 아 나 생각났다. 누가 항상 반에 한 명씩 파브르가 있어. 근데 그런 애 꼭 지식 자랑을 해. 야 개미 똥꼬 빨면은 신맛 난다. 에이 뭐 뻑치지 마. 아 먹어봐. 먹어봐. 그럼 파브르가 먼저 먹어. 걔는 벌레 잡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파브르. 아우셔 막 이래. 아니 본명으로 해주면 안 돼. 파브르. 이름은 기억이 안 나. 그냥 파브르야. 파브르야 걔는. 예. 무조건 파브르가 있어. 그러면은 진짜 하면서 이제 그때 한번 빨아본 거지. 아우셔. 진짜네 아우셔. 진짜 야, 신맛 나. 파브르도 대단하다. 나만 먹은 게 아니고 그럼 한 대여섯 명이 다 빠는 거야. 진짜 신맛 나네. 그냥 호기심. 알겠습니다. 그럼 개미로. 네. 인간에게 미쳤다고 아이셔 먹냐? 개미 똥꼬 빨아먹지. 아 맞아요. 아이셔는 무려 1,000원을 내야 되는데.
장수하늘 쏘되 불개미. 이거 파브로한테 한번 걸린 거 아니야? 그래서 허리가 꺾인 거 아니야? 어? 파브로한테 저거는 그 프로레슬링 기술. 예. 그 새우 꺾기 당한 거 같은데. 아. 아, 저는 장수하늘 쏘의 저 간지가 너무 멋있네요. 장수하늘 쏘로. 예.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기를 해드리자면. 예. 주호민 작가님이 다시 태어나실 다음 생은 무조건 곤충으로 태어난다고 하셨거든요. 태어날 네. 수만 있다면. 네네네. 그러면은 거기서 뭘로 태어나고 싶은지를 정하는 거예요. 네. 물방개요. 물방개로 태어나고 싶다. 어. 왜냐면 저는 원래는 태어나고 싶은 동물이 있어요. 네. 돌고래로 태어나고 싶어 항상. 언제는 곤충이 너무 멋있어서 곤충으로 태어나고 싶다면. 곤충으로 태어난다면 이제 고르는 거고. 아, 모든 동물을 통틀으면 돌고래. 아, 이게 우선 픽은 아니네요, 곤충이. 곤충이 선픽은 아니죠. 아. 예, 1픽은 돌고래. 1픽은 돌고래인데 물방개가 언럭키 돌고래야. 아, 곤충계의 돌고래. 어, 예. 뭐 생김새도 비슷하고. 예. 아, 그리고 이게 물방개는 이 뒷다리에 붙어 있는 이 깃이 너무 간지. 저게 멋있어요. 어, 진짜 이게 멋있어. 그리고 이게 배는 또 거북이 같기도 해. 물방개 여러 개가 합쳐져 있는 것 같아. 멋있어.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이 장수풍뎅이죠. 예, 이거 왼쪽은 이름부터가 정감이 안 가요. 장수풍뎅이 얼마나 귀여워. 근데 이 장수풍뎅이도 이미 죽은 장수풍뎅이네요. 안타깝게. 어, 저게 생명력이 없네요. 네. 모습이. 그냥 표본이네요. 표본. 네. 자, 유령개미 대 여왕벌. 여왕벌이죠. 어, 왜요? 로얄 젤리를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게 뭐 되게 중요한 거예요? 로얄 젤리. 얼마나 비싼데? 아. 어? 약국 가봐. 인간의 눈으로 봤네요. 비싼데? 그런가? 이런 개념은 곤충이 없어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 예. 갖다 줘. 너무 좋지 않아요? 아, 갖다 주는 게. 난 가만히 있어. 갖다 줘. 유령 개미는 여왕 개미한테 갖다 주기 때문에 얘는 항상 갖다 맞춰야 되는데 여왕벌은 주는 것만 먹는다. 그쵸. 근데 밖에를 못 나가. 그리고 아니 밖에 나갈 때 있어요. 전국 노래자랑 할 때 나가요. 여왕벌을 작은 통에 담아서 여기다 목걸이로 걸어. 그러면은 일벌들이 다 붙어. 그래서 벌 아저씨가 그렇게 벌 아저씨 그렇게 하는 거거든. 여왕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전국 노래자랑 할 때 나갈 수 있어. 그래서 외출을 못 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왕벌. 어, 그러네. 어. 그럼 단점이 아예 없네. TV에서 카메라도 제일 잘 받는. 근데 그 얘기가 거지. 있어. 센터에서네. 그 상태에서 일벌들이 마음 먹고 날개를 다 떨잖아요. 아저씨 죽어. 아저씨 죽어. 아.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어. 얘들아 떨어. 이러면 사람도 죽일 수 있어. 떨어. 근데 여왕벌이 마음을 안 먹었을 뿐이야. 어. 떨라고 안 했을 그리고 TV에도 센터에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밖에를 못 나간다고 하는 거는 그런 뭐 잘못된 사실이다. 그렇죠. 선입견이다. 여왕벌. 호랑 아 8강이네요. 호랑나비 대 여왕벌. 이건 뭐 여왕벌이죠. 여왕벌이죠. 호랑나비는 떨어 해서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뭐 아저씨가 뭐 데리고 나가주지도 않고. 그렇죠. 송이 아저씨 못 보잖아. 그러니까 두루미로 네. 숨을 수밖에 없어. 장수 말벌 대 장수 하늘 쏘. 오, 장수 대결. 제너럴 대 제너럴. 이거는... 제너럴 대 제너럴. 이거는 장수말벌이죠. 어, 호전성이나 이런 거에 장수말벌 너무 간지가. 장수하늘소가 턱힘이 센데 그냥 그뿐이야. 그 포텐셜은 있어요. 근데 그뿐이야. 여포 같아 장수말벌은. 이거 아니 장수하늘소가 여포 같지 뒤에 보여. 아 여 더듬이 여포 더듬이 호로관. 장수말벌은 뭐라고 해야 돼? 호로관 메뚜기라고 하면 안 돼. 호로관 장수하늘소라고 해야 돼. 여포. 그리고 실제로 포텐셜이 있는데 찐따잖아 싸우면. 여포도 사실 싸우면 찐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각한테도 털리고. 아 전투에서는 항상 털려. 세다고 하는데 털려. 아, 결과는 보면. 결과는. 그러니까 여포가 호로관 장수하늘 쏘라고 해야 돼. 장수말벌로 갑시다. 장수말벌. 장수풍뎅 대 물방개. 장수 시리즈 중에 마지막 사명제 중에 하나. 이거 어렵다 이거. 이거 어려운데. 저는 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 왜냐하면은 인기가 일단 많아. 인기 많지. 물방개를 막 열심히 키운 사람 별로 못 봤어.
그러니까 장수 풍뎅이는 그게 있어. 너무 커뮤니티가 너무 인간의 관점인데 그거는. 아, 아 이렇게만 돼. 인간한테 인기 있다는 게 골라야 되는 이유는 아니야. 저는, 맞아. 저는 물방개가 좋은 게 곤충의 눈으로 봐야 돼. 일단 물 속에서 산다는 게 너무 유니크하고 다른 곤충들하고 달리. 그래서 3D로 움직인다는 거. 아 Y축이 더 있다는 거. Y축이 있다는 게. 근데 그건 장수풍뎅이도 날아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긴 하네요. 예. 또. 아 너무 멋있단 말이죠. 물방개 디자인 너무 완벽하단 말이야. 저 유선형이. 근데 그게 있어요. 장수풍뎅이는 좀 냄새가 나요. 아 그래요? 사슴벌레에 비해서 조금 냄새나. 그 똥을 어떻게 싸냐면 찍찍 싸요. 물 아, 형태로. 그래서 그 톱밥 같은 거에 그냥 적셔져. 물방개는 물똥을 싸 상관이 없어. 물속이라. 근데 그거를 몸에 칠하고 다녀.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물방개. 그거를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이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어요. 그냥 자유롭게 하고 싶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규범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서 물방개가 돼서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아니고 그냥 그렇게 자유롭게 찍찍 갈기고 싶다. 갈기고 싶어. 그래서 물방개. 자 호박벌 대 개미. 이렇게 보니까 개미 이렇게 커 보여? 호박벌 대 개미는 저 호박벌이요. 예. 왜죠? 귀여워서요. 귀여워서. 네. 그리고 더 너무 따뜻해 보이고요. 털옷. 털이 많아서. 개미는 하나도 없고. 그런 이유는 아니에요. 그런 이유는 제가 그건 인간의 관점이야. 아 제가 어떤 뭐 박탈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 아닙니다. 귀여워서야 그냥. 그냥 저 털이 귀여워서야. 인형 내가 털 내가 못 가져서가 아니야. 그래. 곰인형 털로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귀여워서 사고 싶은 거잖아. 그럼. 그냥 호박벌이 털이 많은. 그래서 저걸 안 고르면 더 오해할 것 같아. 그런 것 때문에 안 한번 꼬았을 것 같아. 한번 꼬았을 것 같아. 그래서 진짜로 나는 호박벌이 귀여워. 진짜로. 좋아서. 아니 저도 호박벌을 더 좋아해. 박털감이라고 하지 마세요. 네. 박털감이라고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우리는 지금 인간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인간의 마음은 다 사라졌어요. 그냥 이게 곤충 그 자체예요. 그냥 난 곤충이야. 여왕벌 대 물방개는 여왕벌이야. 물방개는 전국노래자랑에 못 나가. 여왕벌은 나갈 수 있어. 인간의 아! 아, 나 못 빠졌어. 방금 발음만 말한 것도 못 빠졌어. 경고 드리겠습니다. 여왕벌이면은 더 좋겠어. 왜냐? 털조끼를 입고 있어. 그게 멋있어. 아래는 시원하게 벗었는데 위에는 털조끼를 입고 있어. 그게 바로 족간의 관점이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이거는 인간의 시점처럼 들리니까 이게 좀 아니고 위에는 북슬북슬 아래는 맹숭맹숭의 언밸런스한 매력이 있어. 매력을 한껏 즐길 수 있는데 물방개는 그냥 맹숭맹숭. 아니 여왕벌은 누가 서빙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인간도 힘든 거야 그거는. 그래서 너 여왕벌이요. 누군가 서빙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야 진짜. 먹을 거 갖다 주고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저게 간지야. 날개가 저렇게 좁혀져 있죠. 작아져 있죠. 필요가 없다는 필요가 거거든. 없어. 왜 날아? 왜 날아? 전국노래자랑 아저씨가 꺼내줄 건데. 그거지. 무조건 어 기사님이 해가지고 움직여줄 텐데 왜? 그러니까. 어째서? 근데 꿀벌들은 하루 종일 촤이게 날면서. 꽃가루 모아가지고 로얄 젤리 만들어가지고 갖다 바치고 얘는 하도 안 써가지고 하도 안 써 저렇게 됐어. 처먹기만 해가지고 배만 빵빵해지고 이미 됐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참나. 인간의 시점을 하지 마세요. 여왕벌이요. 인간의 시점 하지 마. 여왕벌이 또 돼야겠어요? 여왕벌. 여왕벌. 자 4강 호박벌 대 장수벌. 아 이거는 이건 킹수 말벌 갑시다. 킹수 말벌. 네. 호박벌 좀 안타까운데. 근데 이게 좀 안 이쁜 호박벌을 써. 진짜 귀여운 호박벌 사진 있거든요.
그리고 장수말벌도 개멋있게 나온 장수말벌. 이 둘 다 사진이 좀 그냥 그래. 장수말벌 저 정도면 멋있는데. 장수말벌 진짜 멋있는 거 있어 막. 촤악 이게 한 반측면으로. 어, 호박벌도 이 털이 윤기가 사르르 돌면서 균일하게 풍성한 게 있어. 킹수말벌이죠 이건. 킹수말벌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 전 주호민 작가님이 그 다음 생에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주호민 작가님이 고르는 겁니다. 장수말벌 다음 생에 고르시는 게 이 곤충으로 태어나셨어요. 킹수말벌 대 여왕벌 비슷하게 생겼어 좀. 킹수말벌의 목표가 사실 제잖아요. 그쵸. 벌집 학살하고 마지막에 저 따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마음껏 그 애벌레들 네. 이 꿀벌 애벌레들은 경단으로 만들어서 알을 낳아가지고 파먹게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이거는 뭐 벨붕 아니에요? 한 명은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완전히 그건데 상하가 완전 뚜렷한 거잖아. 근데 꿀벌이 이길 때도 있어요. 이길 때도 있죠. 한 천 마리 죽고. 그러니까 여왕벌이 죽진 않아. 아 얘는 로얄 젤리를 먹을 뿐이야. 그리고 아... 유사시에는 스탠드 여왕벌의 스탠드 벌집 아저씨가 소방서를 불러서 말벌 아저씨 갑자기 뛰어와 자연인 어 자연인 아 그 변수가 스탠드, 있어 스탠드 이 공격당해서 말벌이 어. 내가 막 말벌이야 어. 다 막 팡팡하면서 막 다 쳐부셨는데 어. 내 신호를 들으세요 소환사요 용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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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소환수야? 말벌 아저씨가 탁 크툴루야 크툴루야 어 탁탁 아 너무 그거네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 그냥 신이 끝내 기계 장치야 그냥 네.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장수 말벌은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아야 돼 근데 여왕벌은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장수 말벌의 삶. 아 치열하게 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안락하게 살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예. 나에게 주어진 힘을 활용하면서 예. 마음껏 개척하면서 삶을 이걸로 봤을 때 주호민 작가님은 억눌린 삶을 살고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장수 말벌로 태어나서. 자유롭게 자유롭게 물론 지금도 자유롭습니다만 다 괴롭히겠다 이 장수말벌 한 마리가 죽을 때까지 죽인 다른 생명체들은 진짜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아무튼 두려움 없이 살고 싶다 두려움이 없이 내 안에 두려움 피어를 벗어 던지고 싶다 No fear No fear No fear, no fear. 4강 신화 여왕벌은 응급 심리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 로이스터 감독님 이 말을 노피어를 말했던 네. 로이스터 감독님 흑인천이란 별명이 있었어요. 흑인천이요? 백인천 감독님 있었는데 전에 롯데 구단을 망쳤다고 아 흑인천이라고 그랬어요. 빡인천. 빡인천. 왜냐 노피어. 노피어 정신. 노피어 정신. 향수말벌. 네. 장수말벌로 제일 좋아하는 곤충 종류들 결승전 주호민 작가님이 내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곤충으로 태어난다면 무엇이 되고 싶은가였는데 장수말벌이 선정되었습니다. 꼭 장수말벌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거 시청자분들하고 약속이에요. 그리고 꼭 여왕벌로 태어나주세요. 저는 왜요? 저는 곤충으로 태어나기 싫은데. 아니 그래도 죽여버릴 거라고. 아, 그게 다 연결돼 있나 봐. 전생에 장수말벌과 여왕벌은 원수였나 봐. 어, 그래. 그래서 찾아가서 죽이게 돼 있는 아... 그 운명의 설계가 아닌가도 싶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후원 감사합니다. 자, 손님이 왔기 때문에 네. 빨리 마무리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밖에서 좀 기다리고 20분이나 기다리고 있어서 다, 아, 다 오셨네요.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아~ 네. 이런 민폐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멀리서 오시라고 해놓고 20분을 기다리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거는 죄송합니다. 용인보다 먼 사람 있어? 형은 안 와도 되는 사람이야. 형, 지금부터는 인간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사회 부적응자가 돼요.
곤충의 시선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인간의 시점으로 보세요. 죄송해요. 나 장수말 버린 줄 알았어요. 지금. 단순히 거리로 생각하면 안 돼. 형은 안 와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예. 아셨죠? 장수말 버린 시점으로 보세요. 이 자리에서 가장 필요 없는 사람. 나. 에어컨 형? 둘 중에 뭐가 더 필요 없냐? 형이에요. 형은 온도만 올릴 뿐이에요. 맞아요. 아셨어요? 프링글스나 먹고요. 프링글스 내 거 4분의 3을 먹었어. 그래놓고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되게 선심 쓰지? 너 다 먹어. 남은 거 다 먹어. 내가 뭐 형 나 다 먹어. 뭐 이렇게 물어본 것도 아닌데 너 다 먹어 선심 쓰지? 여기 있던 거 다 파먹더니. 장수 말벌이 아니고서는 뭐 이게 할 말이 없죠. 장수 말벌이었어. 그 순간만큼.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생에 장수 말벌로 태어나시길 빌면서 그럼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기 또 다른 곤충 컨텐츠 준비해 보겠습니다. 뭐죠? 직접 채집도 한번 가보고. 아 곤충 채집. 네, 재밌겠죠? 오 네. 재밌겠는데요? 네. 한번 해보죠. 제가 전문가를 또 알고 있어서. 네. 진딧물 똥구멍 빠실 겁니까? 진딧물 발견한다면 빨아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개미는? 개미도 개미는 거의 100% 확률로 발견할 거예요. 개미 똥꼬랑 진딧물 똥꼬를 예. 같이 빨면은 레모네이드 맛이 날 수 있어. 시고 달아. 새콤달콤. 새콤달콤 한번 도전해보자. 파파라미님이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